시간이에요. 잠시만요. 네,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That's right. 맞았어요. 미하엘스. 이거 이런 거는 이제 뭐뭐의 소유격인 거 알죠? 가족은 is from Russia. 러시아 출신이에요. be from이 뭐라 그랬어요? 뭐뭐 출신이다. 우리말로는 뭐뭐에서 왔다. 이런 얘기죠. He doesn't speak. 말하지 못해요. 코리안. 웰은 잘이죠. 잘. 한국말을 잘 못해요. Let's는 뭐뭐 하자. 알죠? 자,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help가 자, 이게 무슨 동사라고 하죠? 우리가 준사역 동사 힘이 오, 필이 오시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형식 중에서 모든 오형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오, 오시가 나올 때 이때 동사가 help가 나오면 이 help를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부른다?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고 이렇게 help가 나올 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는 두 가지 형태가 올 수가 있어요. 동사의 원형의 형태든지 이거보다 표현법을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좀 바꿔볼게요. 아, 이건 안 줘도 되는데. 자, 그냥 V의 원형의 형태를 쓰든지 2의 V를 붙이네. 그러니까 2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다 이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도와준다. 오가 오시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도와준다. 그가 feel 느끼도록. 근데 feel도 되고 그럼 여기 배운대로 지금 원형을 썼잖아요. 그럼 뭐도 된다라는 거예요? to feel도 된다라는 거죠. 바꿔 써도 돼요. to feel도 되고 feel도 되는 거야. feel at home. feel at home이 근데 한 단어로 편안하게 느끼다.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럼 도와줍시다. 그 let's가 나왔으니까 are there any empty seats? 자, there is there라 뜻이 뭐죠? 뭐뭐가 있다. 어떤 빈 seat 자리가 좀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some이 아니라 any가 나왔네요. 아, 이거 얘기합시다. 그냥 뭐냐면은 some하고 any가 뜻이 비슷하면서도 사용법이 달라요. some은 언제 쓰죠? 긍정문이나 권유문에 some을 쓰고요. any는 부정 의문문에 써요. 조건문에도 쓰고요. 요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는 왜 some이 아니라 any를 썼어요? 의문문이거든요. 이해됐어요? Are there some empty?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any를 써야 합니다. 잠깐 이것도 아까 그냥 앞장으로 넘기면 안을에다가 여기 Does anyone 나왔잖아요. 여기 anyone도 왜 나왔어요? 의문문이니까 some은 하면 안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도 여기서도 any가 뭐예요? 의문문이라서. 이해하죠? 빈, empty는 빈, 어떤 빈 자리가 있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There were, 뭐뭐가 있었다. 여기서도 a few예요? 조금 있는이죠? 빈 자리가 꽤 있었다는 거예요, 꽤. 하지만, no one, 얘가 주어, said가 동사인데, 아무도 뭐뭐 않다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여기서도 something이 아니라 왜 anything이었어요? 여기서는 의문문이 아닌데 아까는 의문문이었고 지금은 뭐예요? 부정문이에요. 부정. 부정이라서 쓴 거예요. 여기 no 때문에 아무도. 그러니까 something 하면 안 돼요. 하지만 no one said anything. 아무도 어떤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옆에 앉히기 싫다 이 얘기죠. They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 To be bothered with. bother가 괴롭히다거든요. 그럼 be 플러스 pp는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죠. 수동태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뭐? 되어지다.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그럼 be bothered with를 한 단어로 보면 뭐뭐로 원래 bother는 괴롭히다인데 아이고 왜가 뭐예요? 그럼 수동태니까 괴롭히다가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with는 뭐뭐로 그러면 우리말로 뭐뭐로
뭐 귀찮게 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뭐뭐로 귀찮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 helping ing 왜 왔어요? 동명사죠? 동명사는 뭡니까?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죠. 자, with가 뭐예요? with가 전치사예요. 자, 참고로 뭐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뭐 이제 이게 2학기 내용이 2학기를 시작해서 까먹었을까봐. 자, 전치사. 전치사가 뭐라 그랬어요? 앞전, 치는, 위치할 치, 사는, 명사사라고 그랬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명사 앞에 위치하는 분사.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는 뭐밖에 못 와요? 명사밖에 못 온다는 거. 왜? 명사 앞에 위치하는 분사가 전치사니까. 명사 앞에. 근데 또 뭐도 가능하죠? 동사 쓰고 싶어요. 안 돼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줘야죠. 뭐 붙이면 돼요? ing 붙이면 되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ing가 아니라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 있어요. 동명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ing가 꼭 와야 되죠. with가 전치사니까. 그 전학생을 도와주는 것으로 귀찮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호가 소리쳤다. There, 저기요, 저기. There's an 하나 empty seat이 있네요. Next to는 뭐뭐 옆에. 준호 옆에. 그러니까 지호가 좀 약았어. 지호가 지 옆에가 아니라 준호 옆에 얘기를 한 거예요. Okay, Mihail, go sit. 가서 앉아. Next to 준호. Over there, 저쪽에.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준호는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준호도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준호는, 자, 이렇게 자를게요. V, 감목, 직목이라고 할게요. 자, 이때 이 게이블을 무슨 동사라고 하죠?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하죠. 그럼 얘가 몇 형식 문장이에요? 4형식 문장이죠. 뭐고 주는 건 다 사형식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감목을 뭐뭐 에게 뭐뭐 쓸 을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 준호는 주었다. 지호에게 어 스테어를. 스테어가 무슨 뜻이냐면 응시에요. 응시. 응시를 주었다. 자, 노려보았다는 거죠. 그 노려봄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갈게요. 자, if. if는 뭐예요? 가정법이죠. 이 가정법은 1학기 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일단 밑에다가 여기는 가정 이 과에서 가정법이 한 번 나오더라고요. 일단 가정법의 공식만 하고 모르면 질문 오세요. 가정법은 종류가 두 개예요.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뭐냐면 공식이 if 주어. 가정법 과거잖아요. 그래서 동사에 과거형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콤마가 나오고, 이게 아까 부사절. 다시 주어가 나오고, 이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조동사에 과거가 오고. 자, 여러분. 조동사 다음에는 주로 뭐가 오죠? 아니, 주로가 아니라 무조건? 아이고. 동사에 원형이 와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해석은 현재로 해야 돼요. 이름은 가정법 과거인데 해석은 현재로. 무슨 말이냐? 만약 주어가 뭐뭐 했다면이 아니라 뭐뭐 한다면 주어는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현재로 해석을 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면 똑같이 if를 쓰고 주어를 쓰는데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의 형태를 써야 한다는 거죠. 과거 완료 어떻게 생겼습니까? head 플러스 pp죠. 그 다음에 콤마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똑같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와요. 그 다음에 헤드 PP를 써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헤드 PP의 동사 원형 have PP가 와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이렇게 맞춰야 되는 공식이에요. 근데 얘는 과거 완료는 보통 대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인데 이렇게 과거 완료를 써야 해석을 그냥 과거로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렇게 타임이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현재, 여기가 이제 뭐 과거, 여기가 이제 대과거 이렇다면은
가정법은 과거형으로 써야 해석이 현재가 되고 대과거 형태를 써야 과거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한 칸씩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썼냐? 잘 이거 같이 보세요. 자, 저는 이제 가려지지만 여러분들은 같이 봐야 합니다. 자, 보면 if 나오고 주어 나왔어요. had been. 뭐예요? 가정법 과거예요? 과거완료예요? 과거완료죠. 무조건 had been이에요. had pp. The first foreign student at school. 그 다음에 he. might 뭡니까? 조동사의 과거죠. might 뭐의 과거형인데요? may의 과거형이에요. may.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죠.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조동사가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밑에 표 보세요. have pp 와야 된다 그랬어요.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그러니까 이 형태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가정법 과거완료 해석 뭐로 해야 된다고요? 그냥 과거로.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만약 미하일이 had been the first foreign language, 첫 번째 외국인이었다면 in this school, 반이 아니라 학교예요. 이런 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이 학교 내에서 첫 번째 외국인 학생이었더라면이에요. 그는 might have drawn. drawn은 들어오잖아요. draw가 끌다예요. 끌다. 더 많은 관심을 끌었었을 것이다. from the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로부터. 이해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가 이 학교의 첫 번째 외국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반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도 또 other이 다른인데, 그럼 다른 학생들, 다른, 다음에 이제, 아니, 이건 안 해도 되고. 그냥 다른 학생들인데 여기서 더가 왜 붙었냐는 거예요. 더 빠지면 안 되나요? from other students. 뭐 이렇게. 다른 학생들로부터. 자, 이 더가 뭘 얘기하냐면, 나머지 전부를 표현할 때는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더가 빠지면 남은 게 전부가 아니고, 더를 붙이면 뭔가 얘기를 할 때 남은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the other students는 무슨 말이냐? 미하이를 뺀 전교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교생. 알겠죠? 모든 학생들, 나머지 전부, 전교생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더는 언제 붙인다? 그 뭔가 언급을 할 때 남은 대상 전부를 얘기할 때만 더를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But, 하지만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죠. 이런 것도 이제 연결하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대화로는 뭐뭐가 있었다죠. 요시코 from Japan class 3. 3반에 일본에 세운 요시코도 있었고, 그리고 병렬구조 아직 안 끝났어요. 캐리 from 뉴질랜드 8반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2부는 뭐냐면은 심지어 미즈리스 클래스는 was였다. 매우 멀티컬처럴, 다문화적인 이런 뜻이죠. 아니 근데 아까 지금 뭐야, 미하일은 2반엔 최초잖아요. 근데 왜 심지어 매우 다문화적이라고 한 거예요? 대열원 뭐뭐가 있었다? 몇몇의 학생들. 자, 후주에서 일단 가르치고 가로 닫고 이렇게 꾸밀게요. 자, 이 후주는 뭐라고 하죠? 관계 대명사예요. 근데 후주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소유격.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 하고, 이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앞에 꾸밈을 받는 애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잖아요. 얘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선행사의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해봅시다. 몇몇 학생들이 있었다. 선행사가 몇몇 학생들이잖아요. 그 몇몇 학생들의,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학생들의 엄마나 또는 아빠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were from, 뭐뭐 출신이었다? 나라들. other than이 뜻이 뭐냐면, 그 뭐뭐 이외에, 뭐뭐 이외의, 뭐 이런 뭐뭐 이외에 뭐뭇이 아닌, 뭐 이런 뜻이에요. 한국이 아닌 나라들로부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그러니까 혼혈인 거죠. 혼혈. 그러니까 뭐랄까, 그 완전 외국인은 한 명도 없지만, 완전 외국인은 미하일이 처음이고 이 반에서. 하지만 전교로 따지자면 얘는 세 번째고, 하지만 얘네 반에서도 혼혈 아이들은 이미 몇 명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이게 내용 일치 불일치로 시험에 나와요. 자, 미하엘은 앉았다. Next to는 뭐뭐 옆에. 그리고 그들은 exchanged는 교환했다는 뜻이에요. 자, 단어 뜻은 뭐 몰라서가 아니라 왜 여기 밑줄을 쳤냐면, 여러분 교환을 할 때 보통 물건이 하나를 가지고 교환합니까? 교환을 한다는 건 두 개 이상이에요. 당연히 두 개 이상이죠. 그래서 exchange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그럼 복수명사 맞는지 볼까? 불편한 스마일이 아니라 smiles가 온 거예요. 복수명사. 알겠죠? 왜? 교환해야 되니까. uncomfortable, 어는 반이요. comfortable은 편안한. 그럼 얘는 불편한이 되겠죠. 불편한 미소를 교환했다. It wasn't that Juno didn't like Mihail. Mihail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일단 that을 가로치고 가로다 드릴게요. 이 it을 뭐라고 하냐면은 가주어예요. 가주어는 해석을 따로 해요, 안 해요? 해석을 안 하죠. 그럼 얘 이 that 이하가 여기 전체가 이제 진주. 자, 준호가 좋아하지 않는다. 미하일을. 안 돼요. 준호가 미하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어색한 거죠. 준호는 저스트는 단지 그냥 wasn't interested in. 자, be interested in이 뭐뭐에 흥미를 가지다인데 wasn't가 왔으니까 뭐뭐에 흥미가 없다가 되겠죠.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미하일이죠. 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가르치는 대상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like는 뭐뭐처럼. the other students. 여기서도 the other이에요. 나머지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학생들이죠. 더 빠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he wasn't interested in. 자, 그는 관심이 없었다. 또 나왔네요. where Perum was. 자, 이렇게 자를 거예요. where, 으, 주, 동. 이런 걸 뭐라고 했죠? 간접 의문. 간접 의문은 무슨 절? 명사절. 여기 in 뭐예요?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페름이 어딘지 관심 없었어요. He didn't care. care about 그냥. 뭐뭐에 대해 신경쓰다. I don't care. 뭐 옛날에 21. 그는 신경쓰지 않았다. What language Mihail spoke. 여기서도 이렇게 또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으, 주, 동. 근데 what language는 그냥 합쳐서 어떤 언어 이렇게 쓰게 돼요. 이게 하나의 의문사예요. what이 의문사가 아니라 what language가 의문사예요. 어떤 언어를 미하일이 말하는지 관심이 없었어. This indifference toward other cultures까지 잘라야 돼요. 왜요? 여기까지가 주어. 왜? 여기 was 동사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other 나왔죠? 앞에 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머지 전부가 아니야. 그냥 다른이에요. 다른 나라들을 toward는 뭐뭐를 향한. 그럼 다른 나라들을 향한. 다른 나머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불특정한 그냥 다른 나라들. 몇 개 나라인지도 몰라요. 그냥 다른 나라들. 더가 없어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을 향한 이러한 indifference. indifference는 뭐냐면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얘가 주어죠. 무관심은 was an increasing problem. 여기서 increasing은 ing. 뭐뭐 하는이란 뜻이에요. 그럼 얘를 꾸며주, 문제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increase가 증가하다니까. 증가하는 문제였다. at Juno's school. 준호의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이 조금 이번 동영상이 긴데 계속 가볼게요. 왜냐면 두 줄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 being indifferent. 자, 여기 보세요. 아까 indifference였고요. indifferent는 무관심한이라는 형용사고요. indifference는 무관심이라는 명사예요.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아니라 무관심하게 being, 얘가 주어예요. 되는 것. 알겠죠? 무관심하게 되는 것은 is not a bad
act, act는 행위, 동작이에요. in itself는 그 자체로 나쁘다, 나쁜 것이 아니다, 나쁜 건 아니다. 무관심이 나쁜 건 아니래요. 기억하세요. 무관심이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more often than not은 그냥 되게 한 단어예요. 되게 when 뭐뭐 할 때 apathy가 이게 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명사죠. 그럼 얘는 indifferent의 indifference예요. indifference 알았죠? 무관심이 joins hands with 한 단어로 하세요. 뭐뭐와 손을 잡다. 여기서도 당연히 손을 잡는 게 손이 하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두 개. 뭐 ignorance는 무시. 자, 무관심하고 무시는 다르잖아요. 무관심이 무시와 손을 잡을 땐 prejudice는 편견이에요. 편견이라는 것이 비본 탄생하다, 태어나다. 편견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무관심 자체로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무관심이 무시와 합쳐지면 편견이 되는 거죠. 알겠죠? 다시 한번 적으면은 무관심이 무시와 합쳐지면 편견이 된다. 근데 이거는 자체로는 오케이인데 얘가 합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